자,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,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의 장단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다고 해서 질문을 오신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초점 렌즈를 하면은 상이 훨씬 깨끗하고 잘 보이고 좋은데, 왜 굳이 다초점 렌즈를 해야 되느냐.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어찌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. 단초점 렌즈는 단초점이기 때문에, 상이 선명하고 불빛 번짐도 없고, 그런 게 맞습니다. 그러면 다초점 렌즈는 상이 흐리고, 뭐 이런 문제점이 맞냐? 그러면 그 다초점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후회를 하고 있느냐?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술을 하기 전에, 이제 그 회사에서 마케팅 자료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들을 때는 단초점 렌즈는 확실히 상이 깨끗하고 좋다. 다초점은 좀 불빛도 번지고 좀 이런 것 같다.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줘라.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고 보니까, 반드시 그 다초점 렌즈라는 걸 하면은 나한테 불편한 것만 있고, 이게 괴롭고, 이건 하지 않아야 될 건데, 왜 이걸 하냐, 이런 식의, 내용은 아니고, 우리가 이제,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, 저희가 여름철에 햇빛이 강할 때, 선글라스를 끼고, 바깥 야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럼 바깥 야외 활동을 할 때, 그냥 선글라스 없이 활동할 때는, 아주 밝은 불빛을 이렇게 보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생활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선글라스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적응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적응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하면은 안경이나 돋보기 없이 이제 먼데 가까운 데잘 보고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게정 싫고 나는 진짜 뭐 이게 하고 이제 어떤 안경을 쓰더라도 아주 선명한 이런 걸꼭 해야 되는 직업이고 막 그렇다면은 물론 하면 안 되겠죠. 다초점이라는 건 어쨌든 초점을 여러 개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빛도 번지고 뭐 단초점보다는 여러 그런 면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단초점이 갖고 있는 단점. 안경을 반드시 써야 되고, 돋보기도 써야 되고, 가까운 데볼때 힘들고, 뭐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장단점은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딱히 더 좋고, 어떤 게 딱히 나쁘다, 이런 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선택해서, 그렇게 해야지, 아, 단초점 렌즈는 뭐 상이 깨끗하고 좋은데 다초점은 상이 나쁘니까는 저건 하지 말아야 돼. 이런 이분적인 사고방식은 이 수술의 내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